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입니다. 항상 이 시간 통해 갖고 파생시장의 뒷그림자로 시장을 읽는 코너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라인을 거드리면서 285에서 쌍봉 나왔습니다. 문 닫아놓고 급락하는지 보세요 라고, 그리고 A, B가 완료된 다음에 C 파동이 어디까지 빼는지 12월 5일까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오늘 변동. 오늘 저점이 281.65입니다. 그리고 돌려놨어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280과 285의 중심값이 282.5입니다. 이제 앞으로 282.5가 지지가 되는지 붕괴가 되는지, 붕괴되면 280을 붕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280과 275의 중심값, 요번에 A파동의 저점입니다. 277.5. 여기까지 또 공격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엮여있는 게 시가총액의 바스켓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너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현물과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합니다. 오늘 1600억, 그리고 금액으로 선물은 오늘 3400억 매수합니다. 아까는 좀 더 많았어요. 수량으로 바꿔봐요. 4900개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의 색깔이 이 눌림목 바닥이야, 이제 신규 매수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미결제가 마이너스 7000개입니다. 이게 뭐지? 어저께 만 개를 오버나이트 했어요. 오늘 7000개 청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물 오늘 매수는 어저께 선물 매도했던 걸, 그동안 매도했던 거를 환매수해 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제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속성이 뭐예요? 아, 매도 친 거 청산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금융 투자들이 외국인 파는 거를 받아줬어요. 이제 이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내지 5% 죽여버리면서 만기일 때까지 선물 매도한 거를 옵션과 연계한 거를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면 용빼는 재주 없다. 그걸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그거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조금 좀 길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새 그 방송을 보면 이 증권시장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삼성전자빠, IT빠. 그냥 IT를 좋아하는 뭔가 모든 시장의 주도는 IT입니다. IT 사십시오. 근데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5G 당하지 말고 매도하시고 IT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내년 연체하십시오. 왜 이런 전략 세웠냐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5만 원 붕괴하는 공격할까 봐. 대장 공격하면 암만 실적 좋다고 하는 부품단은 두세 배 변동 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초적인 거는 이제는 MSCI 리밸런스 끝냈죠. 제가 이제 아랑코 상장에 대한 롱숏 조심하라고 했어요. 12월 달, 내년 1월까지요. 그 다음엔 또 뭐 조심해야죠? 요번에 지소미아,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50년부터 지금 2019년, 20년까지 왔던 한미동맹, 거기에 연계된 자본시장의 연골고리가 뭔가 노이즈가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장기 펀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투자해갖고 20년, 30년 이렇게 투자한 층들의 분열이 나올까?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금은 저는 중국 갈 것 같습니다. 중국.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뚱딴지 같이 5년 전 오늘 시가 상위 종목들 데이터를 갖고 와봤어요. 제가 5년씩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빨간 것만 봐주세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2014년도 11월 27일 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때 액면 분할 안 됐습니다. 얼마? 종합주가 지수는 1980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126만 원입니다. 126만 원. 그러면 이걸 50분의 1로 나눠야겠죠? 2만 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 요거 현대차가 18만 원입니다. 지금 1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SK이닉스가 47,000원입니다.
지금 8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2016년에 SK하이닉스는 2만 5천 원도 구경했습니다. 그게 9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현대차,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3만 3천 원입니다. 지금 1만 2천 원입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여기서 어떤 직관이 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년 동안 100% 이상 올랐구나. 그 다음에 중국 관련 경기 우리나라 구경제 중심은 아주 박살이 났구나. 이런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걱정하냐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국이 초격차 이거를 따라와서 뭔가 이 격차를 줄이면 이 조선주, 화학주, 자동차주 이런 흐름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나는가? 이것도 체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저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 닫아놓고 8,500억을 때렸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몇천억씩 때릴 수가 있구나. 리밸런싱이란 재료가 아니라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군수 업체들이 만든 재단이 한국 장기 투자한 거. 그 다음에 또 보수단체가 장기 투자한 펀드들, 재단 펀드들. 대부분들 삼성전자 2만 원에서 3만 원 들고 있는 거 포트 조절해서 아랑코라든지 중국 시장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그런 재단 나오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파동은 11월 7일부터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1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3조 2천억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 아 시장 좋아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주면 저도 시각 바꿀게요. 이 바꾸기죠. 그리고 이거를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받아냈습니다. 금융투자가 2조 4천억 연기금이 5천억 합치면 이거 2조 5천억이니까 3조니까 3조 2천억 되는 걸 이걸 평균적으로 받아줘서 현상이 유지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안심하게 이 2조 4천억을 합성하지 않고 비차익이나 네이키드로 매수했다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 1천억 3천억 판 사이에 금융투자가 8,700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 1,700억 그리고 연기금. 근데 여기 비차익을 보세요. 금융투자 요 박스 기관 통합 박스하고 금융투자만 한번 보실래요? 요때 3,300억. 이 추세적으로 매수한 흔적이 보입니까? 2조 넘는 거에 한 3, 4천억 밖에 네이키드 비차익에서는 안 샀어요. 그럼 뭐예요? 합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심할 거는 눈에 보이게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매수를 매도로 하면서 선물 매도한 거를 환매수시키는 국면이 언제 나오나 이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 아랑코 성장. 항상 이게 인간이 하면 좋은데 이 기계들 알고리즘 여러분들 어떠한 그 펀드들의 롱샷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우디 아랑코 상장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랑코 총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종합 코스피 시총보다 더 커요. 이 한 종목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저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게 뉴욕에 상장됐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사우디에 상장이 됩니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12월 5일 날이 날짜 잘 기억하십시오. 12월 5일 날이 공모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정도에 상장되는데 이때 또 우리 딱 만기일이 좀 전후해서 겹쳐 있어요. 상장 규모 이 중에 제가 또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기관이 1.5% 상장하고 추후 5%까지 확대하는데 이 1.5% 중에 시장 조성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기관이랄지 국유기업일 테니까 1%를 중국이 갖고 갑니다. 그러면 사우디, 중국 연결고리가 구축되고요. 이게 되고 2020년도 1월과 2월 중에 MSCI에 편입됩니다. 여기서 롱숏이 나오는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MSCI의 우리 지분이 0.2 내지 0.3이 줄어요. 그럼 8천억에서 1조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롱숏 안할 수도 있지 않냐? 안 한, 이건 기계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람코가 상장되는 순간에 포트 비우기, 아람코 살 만큼 포트 비우기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빠져나가면 괜찮아요. MSCI 이머징에 있는 한 숙명이에요. 이런 롱숏도 12월 연말 산타랠리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단어를 한번 글로벌 쪽으로 이게 전더 중요하다 봅니다. 금 불태한 70년대 키신저 사우디 밀양, 그래서 5.1달러가 시대되면서 지금 1970년부터 2020년 동안 여러분들 50년 동안 달러 패권이 나왔는데, 이제 사우디, 중국 연결 아람코리 상장, 그리고 여기 단어를 잘 생각해 주십시오. 메가시티, 블록체인, 보안, 안면인식, 위안화 국제화,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만 투자 권하드립니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벌써 SK이노베이션 SOE는 롱숏이 벌써 전개되고 있어요. 이거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량이죠. 노이즈도 있지만 이게 아랑코 연골골입니다. 벌써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상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상승 이벤트, 하락 이벤트가 어디서 충돌되나 이걸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간 강의에서 이것만 설명해 드리죠. 이게 끌개가 돼서 우상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블록체인, 보안, 정책 관련주, 이게 우상향으로 갈것 같고, 여러분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 어저께 뉴스에 한전부지에 이 GBC 건축 허가 떨어졌어요. 오늘 그나마 제가 한 3%에도 올라나 보려고 그랬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플러스 되려 마이너스 되는데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호재가 먹히질 않아요. 현대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아직도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건설 보면 이렇게 빠진 종목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럼 시장이 정답입니다. 뭔가 더 불확실성. 그래서 오히려 현대건설은 4만 원, 현대 엘리베이터는 7만 원. 이거를 3개월 동안 지지하나 붕괴하나 보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KT 썬마린 특수건설, 심지어는 삼성전자 5만 원에 사느니 KT 썬마린 묻어두면 이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했던 종목이 이렇게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기한 끌개는 뭘까요?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시안 하이웨이. 이제 북한이 막혔으니까 신남방 전략, 그 다음에 또 한중 해저 터널, 그리고 현대 로템, 요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도 신남방 GTS 아시안 하이웨이, 특수건설, 그 다음에 KT 썬마린, 현대 로템. 근데 15,000원에서 13,000원대 2020년 4월 총선을 딱 거놓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나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건설보다. 그래서 오늘 화두는 대형주 시가상위 종목 롱숏 때문에 하지 마. 먹을 거 없습니다. 여기 기한 끌개가 되는 정책 연골고리의 종목 장세라는 걸더 강조해 드리는 모멘텀으로 오늘 아람코 상장과 연결된 롱숏과 큰 그림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이승조의 TMA였습니다.